하이 여러분,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소개시켜드릴 생물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생이류 있죠. 보통 체리새우, 노랭이새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하는데 민물과 담수에서 이제 생이새우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생이류인데 CRS, 그 다음에 뭐 키콘 갤럭시 이런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로 슬라이시 새우입니다. 이 슬라이시 새우는 인도네시아 슬라이시 섬에서만 서식을 하고 다른 새우들이랑 좀 다르게 고온에서도 살아가고 좀 독특하고 생김새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로 패테크를 하는 바로 서울의 한 물방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여긴데, 오, 벌써 여기 써있네요. 슬라이시 시림프.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열려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오, 역시 수조가 엄청 많군요. 역시 새우 물방. 저기가 이제 새우들이 잘 지내고 있는 공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양식 개체들이 이제 저 어항이 있고요. 요걸 이제 사람들한테 분양하는 이제 실제 새우들. 아. 양식 개체들. 오, 와. 역시 물방은 와, 근데 특이하다. 레이아웃이 뭐래야 되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인 여러분들 새우 키우는 거 바닥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조금 다르네요. 네, 이건 화산사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우와, 여기 있다. 오, 확실히 좀 다르다. 이 친구들은 지금 이거 새끼인 건가요? 아닙니다. 얘는 블랙 갤럭시 새우라고 해서요. 네. 보통 성비가 되려면 1.5에서 3cm 정도까지 자랍니다. 지금 요거는 네. 중성비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중성체 정도? 네.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포란을 했습니다. 포란. 아, 포란한 거예요? 네네네. 어, 덩치가 좀 크고, 네네네. 확실히 갤럭시라고 하는 게 그 점이 약간 우주의 별처럼 됐다고 해서 그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역시 CRS에서도 갤럭시나 킹콩 이런 걸 있는 걸로 아는데 슬라시 새우 되게 생소하지만은 아, 종류가 확실히 다양하다라는 거. 네네. 여기 물방에는 슬라시 새우 몇 종류 정도 있는 거예요? 한총 16종류 정도 있다고 하죠. 아, 16종류? 네네. 진짜 엄청 많구나. 네네. 와, 이거 뭐야? 오야, 얘 새우 뭐, 이거 뭐예요? 어, 새우 이름은 핑크 복서 새우입니다. 아, 예? 아, 여러분 웃겨가지고 핸드폰이 계속 흔들리는데 어, 지금 싸우는 것처럼 네네, 흔들고 맞습니다. 있네요. 지금 먹이를 주면은요, 먹이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걸 팔을 흔들면서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지금 섭식하는 행위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야, 얘는 지금 포란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포란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크기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 얘네들은 혹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얘네들은 마리당 5,000원입니다. 오, 엄청나게 저렴하네요. 네네, 저희가 양식으로 개체를 이제 키워가지고요. 슬라이시를 대중화를 위해가지고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지금 저 분양하고 있습니다. 우와, 뭐야. 여러분, 세 번째를 보는데 오, 미쳤어. 뭐야? 이게 지금 다리가 뭐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 이거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얘는 이제 화이트 글러브라고 해서요. 그 다리가 하얀색이고 하얀색 펄칭을 네. 한다고 이제 보통 이제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슬라이시 새우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새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 화이트 삭스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진짜 딱 화이트 글러브라고 하는 이유를 딱 알 것 같은 그런 생김새, 색깔, 발색을 지녔고 지금 얘가 지금 바닥에 뭘 뜯어먹는 거죠? 이끼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 이끼를 주로 먹는구나. 이 친구들은 그러면 다 크면 어느 정도 커지는 건가요? 2cm에서 2.5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도 그 정도면 오, 생각보다 많이 커지는군요. 네네. 와, 수염이 엄청 길고 야,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도가 있는데 이게 슬라이시 섬 지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슬라이시에 살고 있는 새우들의 지도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거의 이게 다 사는 거네요. 이렇게 점점점 아, 있는 게. 근데 이제 동그라미 표시된 데만 이제 제일 주로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있으면 슬라이시 가는데 통발로 한번 하면 되겠죠? 아, 다른 데는 안 되고 코서 지역은 가능합니다. 아, 포소요? 네네. 아, 여기?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는 걸로.
아, 그리고 얘는 뭘까요? 우와, 얘도 이쁘다. 여기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이건 뭐죠? 스파우다 사료입니다. 아, 사료예요? 네네, 맞습니다. 분말 사료라서 눈엔 잘 안 보이는데 슬래시가 좀 작기 때문에 네네. 분말 사료를 잘 먹습니다. 아, 와,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S랑 생이새우, 뭐 체리새우 많이 길러봤는데 다른 부류의 새우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네 종류만 봤는데도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름이 뭐죠? 옐로우 스트립 새우입니다. 옐로우 스트립? 네네. 색깔이 약간 노란 금빛? 약간 오렌지 계열의 색깔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은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지처럼 링이 있어가지고 옐로우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영롱하네요. 이거 바로 왼쪽 편에 또 뭐가 있는데, 오, 아, 여기 있다. 얘네는 그 발을 현란하게 막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 수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수염이 엄청 기네요. 얘 별명이 네. 이제 노랑코거든요. 네. 수염하고 꼬리랑 코가 노란색이라서 이제 노랑코고요. 이름이 옐로우 노즈라고 합니다. 아, 돌 사이에 박혀서 이렇게 있거든요. 아, 숨었어. 바다에 있는 그 말미잘들이 해조류들이 움직이는 느낌도 들고. 근데 얘네는 섭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얘네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네들도 발로 지금 이제 바닥에 떨어진 이끼들을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아, 먹고 있는 중이구나. 네. 아, 움직이네. 네, 잘 보니까. 네. 얘네들은 뭐죠? 화이트 오키드 새우입니다. 화이트 오키드 새우요? 네, 맞습니다. 눈은 골드아이고요. 그 몸체는 투명한데 하얀색 점들이 있어가지고 화이트 오키드라고. 이야, 여러분 얘네 진짜 신기합니다. 와, 유럽에서 인기가 진짜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서야 좀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대요. 얘네들도 많이 커지나요? 지금 봤을 때는 한 1cm? 저 중성비 사이즈고요. 3cm에서 3.5cm까지 큽니다. 아, 많이 커지는구나. 수명기간은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럼 번식 난이도는 잘 되는 편인가요? 번식 난이도는 하라고 해서요. 엄청 쉽습니다. 아, 쉬운 편이구나. 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육 온도랑 막 이런 게 다 써 있는데 사육 온도가 진짜 엄청 높은 편이고 pH도 엄청 네, 좀 높네요. 예, 네, 높은 편입니다. 아, 그 인도네시아 네. 섬 자체가 네. 그 슬래시 새우가 살 수 있는 pH가 7.8에서 8.5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인공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맞춰줘야지 슬래시 새우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고 이 TDS라는 게 아마 물속에 어떤 물질들 막 되게 원소들이 많잖아요.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게 토탈 디저블드 솔리드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네네. 그래서 낮으면 좋다라는 거죠? 네, 낮으면 좋습니다. 아, 근데 슬라이시 사용은 그닥 그렇게 그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보통 이제 CRS 키우시는 분들도 저런 거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데 또 혹시 이쁜 아이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이끼 엄청 많이 났네요. 네, 이게 얘는 이제 증식을 위해서 물자제하고 있는 중에서 이끼가 많습니다. 야, 이것도 이제 새우들이 좋아하는 먹이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끼 이거 관상용으로 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어항 이거 이끼 나고 이거 관리 안 해 이러시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끼가 나는 이유는 이제 물속 안에 있는 영양분 그리고 빛, 온도 뭐 등등 해가지고 어항 안에 있는 영양분을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끼가 나는 걸로 전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와, 새우가 원체 많아서 좀 특징적인 것만 보여주면 와, 얘네들은 오, 뭐야? 오, 좀 길쭉길쭉한 생이새우 같은데? 아, 이름이 블루 네. 레포소 새우입니다. 블루 레포소요? 네, 맞습니다. 오, 얘네는 사이즈가 큽니다. 얘는 3.5까지 큽니다. 한 3.5 정도. 오, 그렇군요. 지금 열심히 이끼를 먹고 있어요. 나중에 진짜 슬라이시 가면 잡아보고 싶다. 얘는 특징이 코가 네. 파란색이고요. 꼬리가 파란색이고요. 수염은 또 빨간색입니다. 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피노키오사랑 가장 많이 닮았고요. 네. 슬라이시 새우 중에 가장 쉬운 새우입니다. 아, 가장 쉬운. 네. 아, 누구나 키워도. 네, 맞습니다. 우선은 슬라이시 새우의 장점은 온도가 높아도 키우기 쉽다. 근데 반대로 겨울에는 수중히터가 꼭 필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비싼 새우가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 있죠? 예, 블루고스트 새우라고 해서요. 네네. 한 마리당 15만 원이고요. 여기 스펀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게 별명이 이제 푸른 유령이라고 해서요. 블루고스트입니다. 어딨니?
진짜 오늘 처음으로 이 친구들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우선 복서, 그 다음에 뭐 갤럭시, 나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우선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얘네들 이제 가격면은 생각보다 진짜 저렴한 것 같고, 사육 방법이 조금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가늠이 안 가거든요. 혹시 사육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네. 접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재는 화산사를 깔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스펀지 여과기는 꼭 쌍기로 꼭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히터는 방수형 히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pH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라시 썸프라고 있습니다. 넣어주셔야 pH 7.8에서 8.5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돗물이 7점대니까 8.5까지 올리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미네랄 솔트를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닥재를 이제 CRS나 이런 거 할 땐 소일을 많이 쓰는데 화산석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아, 예. 화산석을 쓰는 이유는요, pH를 하락시키지 않고요. 그 기존에 있는 걸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고요. 네네. 인도네시아 섬에서 슬래시가 살 때는 화산석에서 살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화산석을 쓰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라시 세월을 저도 지금 처음 알았지만 사실 저 복서, 네네네. 복서랑 저기 수염 그 뭐죠? 화이트 글러브요. 화이트 글러브랑 네네네. 너무 키우고 싶은데 이런 네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제 키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 한 달 수입원 네네. 페트크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되시겠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많이 수요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네. 50만에서 100만 사이로 보시면 아, 그렇군요. 네. 아, 부업이시잖아요. 네, 저도 부업입니다. 야, 여러분들, 이게 취미생활도 하고 많은 분들이랑 커뮤니티 하면서 소소하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이 슬라이시 새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레어 다 꾸며지고 지금 물잡이 중이라고 하는데 수입을 기다리는 그 장소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언제쯤에 몇 마리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3월달에 한 3,000마리 수입이 돼요. 3,000마리요? 네, 맞습니다. 엄청 많이 오네요. 네, 보통 3,000마리가 오면은 관절은 죽기 때문에 1,000마리 정도가 살아서 고객들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섬에서 잡아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는데 하루 걸리고요. 네.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국 오는데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3일 정도. 그래서 3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인천 세관에서 이제 도착을 하면 검역에 또 걸립니다. 그러면 모델이 한 10종류를 수입을 하면 한 3종류 정도는 이제 검역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2, 3일 거기서 검역되는 애들은 거의 또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폐사율 좀 높은 네네, 편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아마 이거 페테크 아니면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좀 이번 기회로 네. 널리 좀 홍보가 되고 좀 알려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네. 아, 네. 저도 나중에 입양하러 한번 다시 오겠습니다. 아, 준비, 예, 준비해서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런 거는 기포기에서 그냥 물때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냄새가 지금 하나도 안 나서 신기해가지고 와 냄새 1도 안 나요. 수돗물보다 냄새가 깔끔해요. 아, 그 일반 물을 쓰시는 게 아니군요. 소리 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이게 슬라이시 새우가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많이 죽여먹기도 한 새우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장치 하나하나에서 여기 사장님께서는 와 초순도 물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네요. TDS를 낮추기 위해서도 와 이런 노력이 있어야겠네요. 네.